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라가는 저희 아이 연희는 오랜 기다림 끝에 선물처럼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조금 아프고 달랐던 연희는 태어난 지 18일 만에 저희 가정에 가장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만 자던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 급하게 병원에 갔고 부정맥이 와서 아이의 심장이 거침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아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에 멀리 떨어져 있던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아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연희는 심정지가 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심장이 뛰었고 이후 수술과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다시 저희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가슴팍에 난 수술 자국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부정맥에 늘 불안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며 원망 섞인 투정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겪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희를 통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으심을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심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중보자,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났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저희 손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희가 자기 입술과 마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날까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노력하며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뒤에서 보니까 서연이가 아빠 울어 그러더라고요. 서연이는 공동체 기도의 흔적이 많은 딸입니다. 수술의 흔적도 있지만 하지만 기도로 많이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딸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와 세례주기 전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서연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세례주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연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뻗쳐주시사 이 딸이 가는 데마다 은혜의 눈을 심어주시옵시고 자랄 때마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 있는 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서원이가 자라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과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일이 서약한 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요.